이어서 어토노머스 뱅크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운영 은행이죠. 말은 은행입니다만 사실상은 금융 서비스를 토탈로 제공하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프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공간외 기반이고 이번엔 G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색상은 조금 바꿔줄까요? 이렇게 하고 금융청입니다. 물론 금융청이라고 하는 기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상의 기관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과 동일합니다. 요 지설들이 있고 요 지설들이 데이터를 위로 보내줘요. 보내주는데 A와 B가 둘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다. A와 B 사이에 트랜잭션이 있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트랜잭션. 요 트랜잭션이 있었으면 그 정보가 A는 A대로, B는 B대로 C에게 전달되고 C는 다시 요 정보를 G에게 전달하는 그런 구성이에요. 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 데이터가 전달되는 모양이 나오죠. A와 B의 트랜잭션이 C를 거쳐서 금융청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요거는 간단해요. A와 B 여기 있는 것들은 일단은 다 지워도 되겠죠. 딜리트 해버리고 25번 다 맥까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사실 강의도 녹화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Gap and ABC라고 하는 강좌예요. 이 강좌로 지금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요거는 시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팀 주피터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 코드를 완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혹시 여기 스페이스 웹 기반의 어떤 국가 자동화 모듈 코딩에 참여하실 분들은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부분 다른 분야들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 자기의 적성과 지식과 기술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코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할 겁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Gap and ABC라고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 과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일단 두 지설 사이의 거래는 그래서 뭐예요? 수신자로서 금융청을 추가하면 됩니다. 금융청을 추가합니다. 그 수신자 보통 이제 A와 B 사이 A가 B에게 데이터를 보낼 때는 B뿐만 아니라 금융청 G도 수신자로 하고 마찬가지로 B가 여기다 적으면 좀 그러니까 적어야 되겠네. B가 A에게 데이터를 보낼 때도 그죠? 마찬가지 수신자로 G를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메시지를 보낼 때 메시지에 뭘 첨부하느냐니까 블랍을 첨부하죠. 27번 All transaction messages have blobs. blobs가 있고 이 blobs가 포함하기 blobs 자체는 하나의 양식이에요. 다큐먼트 폼입니다. 다큐먼트 폼인데 어떤 다큐먼트 폼이냐니까 자금 이체 관련한 문서죠. 자금 이체 다큐먼트 폼. 그러면 A와 B의 서명이 첨부된 자금 이체 문서가 금융청으로 전달되고 따라서 금융청은 자신의 장부가 있죠. 28번 금융청 G라고 표현할게요. G has its own log. 그죠? 자신의 로그를 가지고 있고 로그는 메시지들로 구성되고 이 메시지들은 from G-cells, G-cells들로부터 날라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오늘 로그, 이 로그가 뭐냐니까 바로 레즈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비트코인에서 말하는 레즈이죠. 레즈가 G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면 뭔가 조금 중앙 집중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그죠? 이 G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G라고 하는 것이 이 G라고 하는 서버를 장악하는 누군가가 전체 지설들의 금융 시스템을 장악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이렇게
수풀들이 한 수풀 있고 상위 수풀 있고 하위 수풀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요것들이 여기 한 수풀이 분할되어서 상위 수풀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분할해서 들어가는지는 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상위 수풀들도 분할되어서 하위 수풀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있는 것은 지슬과 하위 수풀만 있고 얘네들은 주상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기능들이 섬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기능들을 섬에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최하위 수풀, 어떤 특정한 하위 수풀은 1년에 지슬들을 묶는 팝의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모든 상위 수풀들의 기능과 한 수풀의 기능을 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하위 수풀의 크기가 엄청 커져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엄청 크고 얘도 엄청 크고 얘도 엄청 크고 엄청 큰 것들끼리 서로 동기화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도 동기화하지 않고서도 여기 이 기능들을 분할해서 담는 것이 바로 토렌트 기법입니다. 그 기법에 대해서는 또 별도 에피소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중앙집권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서 보면 꼭 센트럴라이제이션 같이 보이지만은 센트럴라이즈 사실은 디센트럴라이즈드 G라는 거죠. 센트럴라이즈드 G가 있습니다. 이거 어쨌든 지금 우리는 G를 상정을 합니다. G를 상정해서 G가 모든 데이터의 어떤 주고받고 하는 자금들을 관리 장부를 정리하고 여기 G에 있는 장부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the contents of G의 ledger and 뭐라고 해야 되나요? The contents of all G-cells 모든 G-cells들의 ledger는 must be synchronized 반드시 동기화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G-ledger에 있는 홍길동의 금액 잔고가 1,000원인데 홍길동의 레즈에는 잔고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싱크로나이즈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G의 레즈와 지설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장부 금액을 싱크로나이즈 할 것인가? 싱크로나이즈 되지 않는 장부. G의 레즈에는 홍길동 잔고가 1,000원인데 홍길동의 레즈에는 10,000원으로 기록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메시지 체인으로서 우리가 구성을 합니다. 30번. The message chain. 그리고 private key. 그리고 public key. 서명이죠. 이러한 알고리즘들이 뭘 보장하느냐니까 assures 보장한다. assures the synchronization. 이게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은행들의 업무, 은행들이 하는 어떤 송금 기능부터 시작을 해서 종래 은행의 송금, 예금, 적금, 대출 등의 기능을 바로 요런 오픈에시 기반의 스페이스 웹 아키텍처로서 구현하는 것. 그것이 ABC와 그리고 갭의 역할이고 이 ABC와 갭은 굉장히 방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코드 베이스가 필요해요. 물론 이제 90%의 코드들은 다 공유합니다. 모든 금융청과 뭐 교통청과 뭐 별의별 노동청과 다 공유를 합니다. 코드의 90%를. 그렇지만은 오토노머스 뱅크 그 자체만도 굉장히 많은 어떤 지역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BC and gap Gap and ABC 이 명칭으로 해서 실제 강의를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마 에피소드가 40번 정도까지 나갔을 겁니다. 이번 주에 이게 100회 정도까지 나갈 거예요. 강의 에피소드가. 이 강의 에피소드를 참조하시면 이게 알막하게 제가 이렇게 5줄 정도로 표현한 것이 6줄이네요. 6줄 정도로 표현한 것이 얼마나 정교하고 세부적으로 설계되고 코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큰 줄거리는 메시지 체인과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로서 기존의 비트코인과 같은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갭이라고 하는 것, 갭과 ABC라고 하는 것은 ABC는
암호화폐예요. Is a kind of Bitcoin입니다. 코인인데 뭐가 없느냐니까 without mining process입니다. 마이닝 프로세스가 없는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ABC. 여기 ABC 이거. 그리고 갭은 뭐예요? 갭은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의 약자입니다. ABC는 Asset Backed Cryptocurrency. 나온 김에 좀 적어놓을게요. Asset Backed Cryptocurrency. 화폐예요. 화폐고. 그리고 갭은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 글로벌 Autonomous Bank의 약자입니다. 이왕이면 대문자로 보실까요? A, B, C. A, B, C는 마이닝 프로세스가 없는 비트코인을 보시면 되고, 암호화 메커니즘은 1.2519.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Eclipse 커브. 암호화 메커니즘이 좀 달라요. 다르고. 그리고 갭은 뱅크예요. 뱅크인데 is a 뭐라고 해야 되나? conglomeration integration이라고 할까요? relation of bank insurance 보험 and stock exchange. 그러니까 은행과 보험과 증권 거래를 융합한 어떤 기관이고 without human employees.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은행과 보험과 증권사의 결합체가 갭입니다. 그래서 A, B, C와 갭은 한 세트예요. 한 세트로서 개발되고 코딩되고 진행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위에서 우리 봤던 자율주행 메커니즘과 동일해요. A와 B가 이번에는 차량이 아니라 사람이죠. 사람이고 사람 또는 법인 등이죠. 사람 짓을로 가정할게요. A와 B 사이에 거래가 발생하면 이 거래의 타입을 뭐로 진행하나요? 거래 타입이 뱅크. 뭐죠? 그러니까 32번. 또 메시지. 또 타입 오브 메시지. 메시지마다 타입이 있잖아요. Is a bank. 무슨 말씀이냐니까? 이 메시지 보면은 여기 말고 저 보면은 타입 있죠? 요 타입에 포스트라고 돼 있고 뭐 텍스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고 타입은 뱅크이고 그리고 반드시 블럽을 또 포함을 합니다. 그 리시피언트가 지금 상대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뱅크. G도 들어간다는 거. G도 리시피언트로 들어야 돼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블랍이 포함되죠. 블랍은 and there is a block of money transfer. 돈을 이체하는 문서죠. 그러한 문서화되어 있는 블랍이 포함됩니다. 이 블랍 역시도 암호화되고 암호화된 것을 읽어볼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돈을 주고받는 거래 당사자와 그리고 G죠. 그죠? Only A B and G can decrypt the block. 이게 간단한 그야말로 굉장히 길고 복잡한 내용을 거의 5분 만에 정리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Gap and ABC 강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